안 그래도 차명소였는데 또 명의가 바뀌었다니. 어라? 어제 명의가 바뀐 땅도 있어요. 채권단도 들어오고 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정확히 이건 해산건설의 땅도 아닌 진짜 소유주가 있는 땅을 실소유주들이 찾아가고 있는 걸 거야. 매일매일 체크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 그래야 해산과 함께 D1 계획에 자본을 댄 자들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겠지. D1 계획은 결국 부동산 개발 계획이야. 여러 이권과 천문학적인 이익이 담겨 있겠지. 내 생각엔 말이야. 그걸 노리고 들어온 돈이 대한은행과 서민 관련 유령업체에게 세탁이 되어져 권력자들에게 흘러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 그 세탁되어진 검은 돈을 로비 자금으로 더 큰 돈을 버는 거지. 그 판을 만들고 돈을 세탁해준 게 바로 우리 대한은행이고. 굳이 은행까지 이용해가면서 돈 세탁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은행을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대한은행의 어떤 지점이 선택된 걸까요? 내가 이걸 꾸민다면 공조지점처럼 기업 거래 실적이 낮아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거래 실적이 낮은 지점일 거야. 맞아요. 서민업체들이 이용당한 지점들은 다들 기업 거래 비중이 낮았어요. 전체적인 실적도 낮거나 무난해서 눈에 띄지 않고 없애기 쉬웠을 지점들. 그건 자금 세탁 방지부에서 확인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니터링에 소홀한 적 없습니다.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요즘 임명재보방에는 몇 년 전 일들까지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별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지만 사실 부하 직원들은 다 듣고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육관식 전 부행장님 지시로 몇몇 지점은 모니터링에서 제외된 적이 있습니다. 감사님 가설 악의가 척척 맞아 들어가네. 여기에 지워진 전산 거래 내역 자료만 있으면 그 세탁된 검은 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다 나올 텐데. 저기 다시 한번 부산 데이터 센터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 새로 알게 된 폐점 지점이 많잖아. 간단하게 말하네. 문 대리님한텐 간단한 일이잖아요. 왜 저래?